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파이썬 입문 터틀 라이브러리 활용 편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용자 입력값을 받아서 바탕 색깔, 그 다음에 도형의 어떤 크기들, 모양들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값으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뼈대는 전번 시간에 했던 그 코드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개를 받도록 할게요. 이 입력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변수값들을 좀 설정을 하는데, 사실 변수값 설정하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의 인풋값을 받을 겁니다. 하나는 어떤 색을 보면 바탕 색깔을 정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을 받을 겁니다. 뭐 화이트, 뭐 블랙, 블루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문자를 그대로 저희가 정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칸 이제 사이즈인데, 크기는 사실 몇 칸을 갈 것이냐, 이게 200픽셀, 100픽셀 이렇게 가는 것들을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으로 해서 도형의 크기를 정하세요 라고 이렇게 저희가 받을 건데, 사실 요거는 나중에 요 값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면은 아래 있는 이 포드 값에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것이죠. 이게 100일 때, 200일 때 이제 크기들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FD에 관련된 이 사이즈, 제가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사이즈라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값을 선택하려고 했던 여기는 뭐야? 인트형이죠. 인트형.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인트형으로 이것을 바꿔야만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변환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뭐 200이라고 하면 이거는 문자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형변환 인트형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바꿨냐면은 쉐이프, 이게 한마디로 모양을 이제 삼각형으로 할 것이냐 사각형으로 할 것이냐, 요걸 이제 또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인풋, 그 다음에 도형의 모양을 정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자열로 받아버리면 조금 다시 또 이제 루틴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정할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일 때는 3, 사각형일 때는 4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면요, 저희가 요거에 따라서 이 레인지 값을, 그 다음에 이 레프트 값을 조정을 할 겁니다. 나중에 레프트 값을 왜 조정하냐 라고 하는 것은 120도하고 90도잖아요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값에 따라서 또 요것도 인트형으로 저희가 형변환을 시켜줘야겠죠. 문자열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문자열로 여러분들이 받는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if문으로 또 삼각형은 3이다, 사각형은 4다 라고 해서 조건문을 만들어줘야기 때문에 조금은 부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값인데, 요거는 이제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면요, 이 뒤쪽에 있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이 레프트 값. 근데 레프트 값은 삼각형일 때는 3으로 나누면 되고 사각형일 때는 4로 나누면 됩니다. 어떤 값을요? 360도 값을. 그래서 sh input 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3으로 받으면은, 3으로 하면은 120이 되고요, 사각형에 4로 하면은 90도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물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것을 인트형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또 여기서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트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언하는 것은 입력 받는 거는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코드, 기존에 있던 코드를 좀 바꿔줘야겠죠. 블랙이 아니죠. 블랙이 아니고 사용자한테 받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질 거니까 비지 인풋이라고 하면은 블랙, 화이트, 뭐 레드 바꿔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값이 지금 현재 삼각형 기준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진행을 하려면은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나중에 사각형 선택하면은 네 개가 여기에 컬러 값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네 개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사용자 입력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복잡해지겠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리스트 값으로 계속 채우고 빼고 그런 것들, 앞에서 배웠던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append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또 지정을 하겠죠. 그건 나중에 또 활용편에서 한번 좀 제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가 설정을 다 한 겁니다. 다 이제 세팅을 했고요. 그러면 아랫값에 있는 range 값은 뭘로 바꾸면 되죠? 위에 있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따라서 포구문이 달라지겠죠. 그럼 여기는 어떤 값? 인풋값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3, 사각형일 때는 4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값은 뭐예요? 저희가 사이즈라고 했죠. 요 값이 들어가죠. 요 값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값이 들어가겠죠. 이 값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결과값으로 내가 90도냐 120도냐 라고 하는 것들을 정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코딩을 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바탕 색깔 정하고 3개 입력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고 그 계산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동작하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살펴보시고 저는 F5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값을 받을 겁니다. 여기는 블랙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사이즈 크기죠. 사이즈는 저희가 한 300? 네, 300 정도로 좀 크게 하도록 하고요. 사각형은 4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아, 이 블랙이라는 거 제가 스페이스를 하나 모르고 입력을 해버렸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끄고 다시 실행을 할게요. 이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어차피 스페이스 들어가는 거는 뭐 잘라내는 거는 알려드릴 건데, 아무튼 블랙, 그 다음에 사이즈는 300, 그 다음에 사각형이냐라고 했을 때 4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뒤에 변하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우리가 입력한 것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되고요. 삼각형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색깔과 그 다음에 다른 크기, 사이즈를 통해 가지고 지정해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잘 동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코딩은 한번 더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서 응용을 해봐야 합니다. 다양하게 응용을 하시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코딩을 할 수 있으면은 앞에 파이썬의 문법들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다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